그럼 구글 클라우드 데이터 랩에서 이렇게 맵플라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노트북을 하나 열어서 만들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진행을 하는데 아마 여러분 로그인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할당되어 있는 요 교재가 그대로 나타날 거예요. 그대로 수업 내용을 보시면서 실습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보시면은 일단 파이플라 튜토리얼 해서 맵플라립 닷 파이플라트 PLT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임포트를 했습니다. 이건 뭐 표준입니다. PLT를 쓰는 것은. 그래서 PLT.plot 1, 2, 3, 4 조지고 PLT Y-label some numbers PLT show 이렇게 명령을 주면은 이렇게 아래로 그림 같은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요 플러시 1, 2, 3, 4로 조졌잖아요. 그리고 Y-label이 조졌죠. sum number라고 하는 것은 여기 sum number라고 나타나 있고, 그리고 플랫도 1, 2, 3, 4로 조졌잖아요. 1에서부터 2, 3, 4까지 조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x라벨은 우리가 주지 않았는데 x축도 마찬가지로 y가 4개니까 x도 4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1, 2, 3인데 앞에 0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0까지 포함해서 하나, 둘, 세 개, 네 개가 맞춰져서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x라벨을 주고 또 x플러스 값을 또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있지만은 디폴트로 주어지는 기능들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플랫 같은 경우 이쯤 같은 경우 보시면은 두 개의 리스트를 주게 되면은 하나를 x축 하나를 y축으로 해서 자동으로 생성을 합니다. 그림을 보면 이렇게 x축은 1, 2, 3, 4고 y축은 0에서부터 16까지. 그러니까 디폴트로 주어져 있죠. 라인이 생성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보시면은 세 번째 항목이죠. 세 번째 항목에서는 플러스를 주고 그리고 RO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파라미터를 던져주게 되면은 또 다른 형태의 플러스가 나타나게 됩니다. 보시면은 이제 RO라고 하는 것이 빨간색 점을 의미합니다. R은 레드를 의미하죠. 앞에 있는 그거는 똑같습니다. 1, 2, 3, 4고 1, 4, 9, 6인데 엑시스가 조져 있습니다. 이번에는 0, 6, 0, 20입니다. 그죠? 엑시스라고 하는 것은 앞에 두 개는 X고 뒤에 두 개는 Y입니다. 따라서 X는 0에서부터 6까지, Y는 0에서부터 20까지가 조져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는 1, 2, 3, 4와 1, 4, 9, 6. 그러니까 1, 1, 2, 4, 3, 9, 4, 16 이렇게 해서 점이 찍히는 거죠. 여기 위에 있는 플락과 같은 의미입니다. 1, 1, 2, 4, 3, 9, 4, 16 이렇게 플랫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이렇게 파란색 선이 디폴트 기본이고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형식으로 해달라 RO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해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색 동그라미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걸 우리가 빼버린다 그러면 디폴트는 그린의 선이니까 이런 형식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